때 미쳤는데 차에 왜 매연 때 왜 그런 거야? 깜짝이야. 안 물어볼 수 없잖아. 아니, 그게 아니,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인사도 안 하고 지금 카메라부터 들이밀면 안녕하세요. 카메라부터 들이밀면 어떻게 되겠어요?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? 저요? 3시 반이요. 3시. 하도 고생하셨는데. 처음 던질려. 일단 다 넣어놨는데요. 네. 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네. 야. 설레지 않아요? 네? 설레죠. 설렌데 조금 무서운 게 지금 조금 더 크고 처음 이제 동계훈련 하는 거니까 저도 서울에서 그만큼 좀 더 이제 좋은 시즌을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동계훈련부터 잘 준비할 생각입니다. 처음 왔을 때보다 적응 좀 하셨어요? 네, 그래도 하루하루 좀 적응하는 것 같아요. 앞에 홍성민 선수가 있지만 누가 가장 잘 생겼는지. 아니야, 나 홍성민이니까. 형님이 잘 챙겨줘요. 앞에 있어서 말한 거 아니에요? 아, 저 있다. 동생을 잘 챙겨주셨나 봐요. 아니요. 잘 챙겨주기보다 그냥 혼자 와 있으니까 어색해 보이니까 말 더불어주고 안 하는 거. 제가 혼자 처음에 왔을 때 좀 그쵸. 어색했거든요. 일단 팀에 잘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공항에서도 이런 것도 처음 느껴보고요. 형님 밥 먹을까? 적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감독님 말 잘 듣고, 동진이 형 말 잘 듣고. 긴장했네. 영웅이 형이 이상한 거 시키면 이제 거부하려고. 저희가 시키면 하는 거 아니야. 하는데 영웅이 형이 시키면 안 해요. 부참으로서 네. 1차 전지훈련을 이제 네. 선수들 어떻게 이끄실 건지. 저요? 감독님이 다 이끄실 것 같은데 감독님 시키는 대로 해야죠. 그럼 전지훈련 가고? 뭐 새로운 감독님도 오시고 이제 작년 한 해 팬분들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올 한 해 정말 준비 잘해서 좀 저도 저나 개인적으로나 이제 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신인의 패기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아직도 안 믿겨요. 판단. 아니요, 아직 에피소드 소속이라는 게. 이제 형들하고 제대로 훈련하고 부딪혀 보면 이제 실감 날 것 같아요. 적응 좀 많이 하셨어요? 네, 형들이 잘 다가와 주셔가지고 최대한 잘 하고 있어요. 두 번째 전지훈련이에요. 벌써 후배들도 생겼고 어떠세요? 저도 아직까지 막내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애들 좀 시켜야죠, 작년에 당한 거 다. 제 예쁜 후배 한 명. 예쁜 후배요? 아, 이번에 한 명만 뽑는데. 예쁜 후배? 굳이 뽑는 자가 하면은 민지요? 좀 조그매가지고. 민지요 선수한테 한마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떨지 않고 그러면 자기 본인의 자기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?